had the long announcing there.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시나리오 감독님이 직접 쓰셨는데 예, 처음 책 받고 그 송유건이란 역할에 이렇게 조미료를 되게 많이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또 저도 의견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감독님도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전반전에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코의 눈에 들기 위해서 뭐 그 학교라는 인물을 잡으러 밖에 다닐 때 예,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한 번은 현장에서도 감독님이 대사를 주신 적이 있어요. 이런 상황인데 이런 틀로 좀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받아서 또 이렇게 조금 바꾸면서 거기 같이 하시는 그 등식 큰 분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쪽에서 비 맞으면서 액션하는 게 있고요. 네, 거기도 사실 되게 고생하고 비 맞고 액션하고 추운데 뛰어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네, 그쪽의 액션도 그 다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거의 모든 부분이 감독님께서 되게 흐뭇하게 들으시더라고요. 거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감독님께서 꼽으시는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아니요 그정 이제 보통 캐스팅 과정에서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좀 서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 누구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저는 프리즌에서 송유건은 그 폴 뉴먼이 아주 젊었을 때 그 우리나라에는 폭력탈옥이라는 제목으로 출시가 됐는데 저 쿨앤드 루크라는 아주 오래된 교도소 영화에서 거기에 루크 역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트리니티 시리즈의 테렌스 힐이 아주 괴짜 같은 그 서부 사나이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믹스된 이런 캐릭터는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했는데 마지막 막상 촬영 들어가서 레온 씨가 송유관 하는 거 보니까 뭐 루크고 다 필요 없다. 아, 김내원이 송유건 맞구나. 그래서 레온 씨가 시나리오에서 아 감독님 저는 이 시나리오 이 영화에서 막 신나게 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. 아, 그래서 진짜 잘 놀기도 하고 초반 전반부는 아주 그냥 유건 보는 재미로 한 시간 훅 가버리잖아요. 아주 비글미가 넘치시더라고요. 네, 중간까지는 스스로 흡족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네, 그럼 아마 저보다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여기 주역분들에게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예요.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